이어서 BTS에 나온 아이덴티티라는 단어. 역시 아이덴티티라는 타이포셔너리가 없네요.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구글 이미지 탭에서 아이덴티티하고 What is Image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정체성 여부를 표현한 것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저희 입맛에 딱한 방에 잘 표시해 주는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동일하다. 정체성. 창의력이라는 게그 어느 교수에 의하면 그리고 편집력이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보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다. 편집. 아, 이거 괜찮은데요? 아이덴티티. 조금 미흡한 것도 같고, 그래서 아하, 보니까 I가 있고 TT가 있고 이렇게 두 단어가 있네요. 두 글자가 이제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글자가 다 같다라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그림판에 가서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A를 누르고 일단 identity라고 입력을 하는데 지금 I자와 여기 I자가 서로 같았죠? 그리고 여기 T자와 T자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 점을 착안해서 같은 글씨체로 하면 두드러지질 않으니까 I를 빼고 그다음에 TIT 여기서 이것도 빼고 해서 좀 여유를 두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입력을 하는데 다른 글씨체로 고딕이니까 고딕이 아닌 뭐 궁소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I 이렇게 그럼 이 둘이 같다는 표시가 좀 될까요? 그 T하고 T 이런 식으로 살짝 옆으로 눕혀볼까요? 이렇게 아니면 아까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차라리 그냥 아이덴티티에서 같다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건 눕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것도 아이를 이렇게 해두고 이 부분은 뭐 없애버리겠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없애버려.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I와 이걸 눕히질 않고 이렇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I T.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놓고 요거를 움직여서 갔다 얘가 갔다 여기 지금 너무 바트네요. 그럼 일단 좀 움직여서 주고 TIT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가가니까 이렇게 겹쳐져서 지워지는 거는 여기 홈에서 투명
불명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메뉴가 좀 잘 못 찾겠네요. 이렇게 해서 좀 어색하니까 다시 가서 네 여기 인데 아이와 아이가 좀 똑같은 모양새로 좀 두드러졌으면 좋겠다 똑같다 해서 키워봤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요 부분은 떼어내고 복사한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너무 지금 너무 넓게 자리를 잡았네요. 이렇게 딱 아슬아슬하게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네요. 티자를 또 강조를 한다면 티를 또 내려서 이렇게 아이템 티티 아 뭐 이건 이제 어렵네요. 자 그럼 뭐 아쉬운 대로 여기 이렇게 아이덴티티 자 잘라서 일단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탐색기에서 이건 아이덴티티 부분은 이제 3초 복화에 있는 것도 3초 복화 여기서도 아이로 비슷하게 이렇게 했네요. 네 여기서 뒤로 갔다가 다시 갑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한번 입력하면 다시는 입력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고 소리 파일도 여기 아이덴티티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대체로 NF가 붙은 것이 무난합니다. 네이티브 피메일 여자분 목소리라 그 선명합니다. 시간이 없으실 땐 그냥 NF 붙거나 Identity 좀 빠른 느낌이 들죠. 이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K 끝에 KG가 붙은 거는 코리안 걸 이걸 그 중3 학생에게 지도해서 어느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아유 이제 자꾸 이제 기억력이 감퇴해서 기억이 나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렉이 걸리네요. 복사해서 여기 삭제하고 이렇게 크게 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Identity.